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월요일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기억나는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였나요? 좋은 대화는 세 가지 알므로 우리를 이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대화는 나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 알게 합니다. 만약 대화를 하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알미 늘지 않았다면 자신의 말만 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알게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표현을 듣고 난 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에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에는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이러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나에 대한 알미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좋은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 스스로에 대한 알미를 깊게 합니다. 그가 나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알미 더 커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기본 전제는 바로 경청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대화조차도 경쟁처럼 임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한다는 말에 깔린 전제는 내 말이 무조건 통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